여당은 요즘 최고위원들의 막말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. 어제 제주 4.3 사건 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라고 해서 결국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. 양곡관리법 대안 차원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논의했다고 언급한 건데요. 조 의원은 아이디어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장 여당 내에서도 황당하다, 갈수록 태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노태현 기자입니다. 김기현호 당내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. 밥 한 공기 다 비우기.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논의한 적 있다는 겁니다. 당장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는 갈수록 태산이라며 밥 한 공기로 부족하니 밥 많이 퍼담기나 두 공기 먹기 운동이 논리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. 김기현 대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?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뒤 내놓을 대안이냐고 꼬집었습니다.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.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. 조 의원은 SNS를 통해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